잡지는 영업 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데 문학 잡지를 창간을 하신다 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. 첫째는 좋은 필진을 확보해야 되고, 두 번째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. 그거에 대한 준비는 되었으리라고 믿는데 혹시 하실 말씀 하세요? 제가 이 문학회를 창립하기 이전 또는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저희 소견은 그동안 우리 여러 군소 문학단체가 많이 있는데요. 거기에서 보면 전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서 문학제 하나 발행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또 오늘 회원들의 부담이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앞으로 가계문학 이끌어 나가면서 정말 기고하는 모든 분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글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. 즉 문학단체는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인들 모두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굽히지 않고 제 소관을 피력에 나가도록 하고 우리 문인들에게 정말로 부담 없이 자기 의견을 자기 글을 충분히 펼쳐 보일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